평생 BTD 무대만 하기 대 평생 태풍 무대만 하기. 저는 평생 태풍 무대만 하기. 왜 BTD는 정갈 춤을 계속 춰야 되기 때문에 평생 추다가 이제 무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풍 무대만 하기. 알겠습니다. 무인도에서 멤버들과 다 같이 살기 대 도시에서 혼자 살기. 저는 그래도 무인도에서 멤버들과 다 같이 살게 할게요. 같이 밥도 해먹고 숨도 떨고 같이 좀 즐거울 것 같아요. 저는 환경 꼭 데리고 갈 거예요. 네. 어제 공연의 MVP를 뽑자면 본인 제외하고 우리 리더 형이 제일 또 멘트도 많이 하고 열심히 움직이지 않았는 게 들어서 저는 또 성규 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더 긴장됐던 무한대집 시즌은 2013년 무한대집 1대 2024년 무한대집회 4. 아무래도 2013년 처음 했던 게 가장 좀 긴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기도 하고 형이 이제 2023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2013년 때 가장 좀 긴장도 되고 2024년 때 좀 여유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인스피릿 인생의 첫 번째 아이돌로 기억되기 대 인스피릿 인생의 마지막 아이돌로 기억되기. 저는 인스피릿 인생의 마지막 아이돌로 기억되게 할게요. 원래 처음과 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딱 기억하는 아이돌이 진짜 최애 아이돌이고 가장 좋아했던 그룹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치원 앞에서 무한대집 열기 대 신병교육대에서 무한대집 열기. 저는 유치원 앞에서 무한대집 열기 할게요.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다 사다 줄게. 하루 종일 성규의 잔소리 듣기 대 하루 종일 동우의 웃음소리 듣기. 아 이거 어렵다. 동우 형 정신이 없고 성규는 계속 야 너 살 빼 뭐 살 빼라 더 열심히 해라 그렇게 돼. 저는 하루 종일 동우의 웃음소리 듣기 할게요. 매일 아침 우연히의 모닝콜 받기 대 매일 밤 성렬의 자장가 듣기. 아 둘 다 너무 좋아서 저는 그래도 매일 밤 성렬의 자장가 듣기 할게요. 형이 또 나긋나긋해서 자장자장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공연 잘 끝났다 어떠셨나요? 짧게 소감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첫 번째 또 무한대집회 7년 만에 또 4를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5, 6, 7 정말 계속 무한대로 이어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건강관리, 몸관리해서 멤버들과 같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7년 만에 열린 팬미팅을 잊지 않고 찾아준 스피릿에게 한마디 한다면 7년 만에 우리 무한대집회 잊지 않고 와주신 우리 너무 이쁜 너무 멋진 인스피릿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만 변치 않고 쭉 마지막 아이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고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인스피릿 사랑해요. 평생 BTD 무대만 하기 vs 평생 태풍 무대만 하기. BTD 무대만 하겠습니다. 제가 셋일 때가 있거든요. 무인도에서 멤버들과 다 같이 살기, 혼자 도시에서 살기. 저는 도시에 혼자 살겠습니다. 어제 공연의 MVP를 뽑자면 본인 제외, 성규, 동우, 우연, 성열, L, 형종. 저는 L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하던 랩도 하고 분장도 하고 잘 관계해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요? 네. 준비하면서 더 긴장됐던 무한대집회 시즌은 2013 vs 2024. 저는 2024 하겠습니다. 7년 만에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긴장이 됐던 것 같고 오랜만에 볼 생각하니까 어제도 봤는데 사실 지금도 떨려요. 인스피릿 인생의 첫 번째 아이돌로 기억되기 vs 인스피릿 인생의 마지막 아이돌로 기억되기. 성규 형한테는 마지막이 중요하지라고 했는데 저는 첫 번째 아이돌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잖아요. 마지막이 중요하지. 마지막이 중요하지. 유치원 앞에서 무한대집회 열기, 신병교육대에서 무한대집회 열기. 전 유치원 앞에서 무한대집회를 열겠습니다. 신병교육대는 다신 볼 일 없는. 하루 종일 성규의 잔소리 듣기, 하루 종일 동우의 웃음소리 듣기. 전 잔소리 듣겠습니다. 워케이션 때 동우 형이랑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웃기만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기가 빨려. 고민 있을 때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상대는 T, L, VS, F 상종. 이거는 T고 F를 떠나서 N이랑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상종이는 대화를 하면은
끝났는데 어떠셨나요? 짧게 소감 부탁드려요. 7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행복했고요. 제가 2010년에 데뷔해서 2014년까지 활동했던 무대들을 이제 다 선보여드렸는데 옛날 추억도 많이 생각이 나고 네 번째 무한대시피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 쓰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보여드렸던 무대들을 이제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다시 보여드리는데 당연히 그때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열린 팬미팅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인스피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7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한결같이 아주 힘찬 응원 소리에 정말 기운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10년이 아니라 평생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변하지 말고 함께 우리